동탄, 오산, 수원에서 반젤로 음악학원이라는 학원을 4관 운영하고 있는 손선아 원장입니다. 솔직히 저는 자유로움을 좋아해서 학원을 이제 차리는 것보다는 방문 레슨이라는 이제 사업을 선택을 했는데, 사무실이 필요했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사무실을 얻기보다는 학원이면 수입도 창출되면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차리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제 메인 잡이 돼버렸어요. 네.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한테 의미 있었던 일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뭐 성단에 반주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분을 통해서 제가 피아노를 시골에서부터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다녔던 그 목사님 딸이 지금 이제 피아노를 배우는데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어서 우연히 그 아이에게 이제 입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권유를 하게 돼서 안양예고도 가게 되었고 지금 올해 대학교도 들어가게 되는 의미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대부분 원장님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음악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원장님들 대부분이 교육에 치중하는 걸 많이 봤는데, 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특강을 시도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이 필요하고, 피아노 곡도 그렇고 다양한 곡을 배우려면 그런 여러 가지 경영 쪽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꼭 경영이다 아니면 뭐 교육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서 저는 그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철칙은 아이들이 하루에 왔을 때 그 하루 50분 수업 동안 알차게 하는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알차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막 10가지를 주고 싶어. 그래도 아이가 오늘 하나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 그 아이한테 오늘 한 가지를 주는 거고요. 서로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랑 저와 밸런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학원에 이제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학원을 보내실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레슨비 결제를 부모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낼 때 흡족한 마음이 들 수 있는 부모님들과의 소통,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한 명 한 명의 연주 레파토리 있잖아요. 근데 그게 꼭 채널이 40번이 되면은 너의 좋은 연주곡이 생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처음부터 바이엘 때부터 비행기지만 본인이 좋아서 하는 그런 곡들을 성취도를 조금씩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연주해야 한다 그래서 뭐 갑자기 어려운 곡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작은 성취에서 큰 성취까지 제가 이제 그거를 단계단계 이제 끌어주는 거. 그리고 저는 또 테크닉 기교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특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뭐 음악 감상문 글쓰기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 하나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 잘 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원장님들이 꼭 클래식만 되게 중요하다, 그게 진짜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꼭 구별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악적 편식을 하지 않도록, 네, 저는 그런 환경을 이제 노출해주는, 뭐 그런, 지금 얘기한 게 다섯 가지가 넘은 것 같은데. 단순 목표는 제가 지금 반젤로라는 이름을 특허를 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40대가 일하기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너무 어리지도 않고 너무 나이가 있어서 제가 이제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일할 때인 것 같아서, 뭐 그냥 보여지는 목표는 40대 동안 10개의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고 있어요. 반젤로 음악학원으로. 근데 거기 속에 진짜 깊은 저의 그 꿈이라고 하긴 그렇고 선한 영향력이에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희 선생님들, 저희 아이들, 저희 부모님들이 뭐 저에게 아이에 대한 고민을 얘기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해주면서 이제 제가 사람들을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제 큰 꿈이죠. 그런 게 지금도 그냥 하고 있고 나중에는 뭐 더 많아지면 더 많이 하는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뭐 학벌이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음악을 저는 좋아했어요. 뭐 음악을 정말 잘해도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음악을 못하지만 또 행복한 아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음악은 저에게 이런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다섯 글자로 하면은 내 삶의 선물인 것 같아요. 돈을 벌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